최근 SNS에는 유기견과 유기묘를 학대하기 위해 입양하는 20대 남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기묘 구조 활동을 하는 A씨는 지난 21일 SNS에 파주에 거주하는 99년생 남성에게 강아지, 고양이 상관없이 무료 입양을 보내신 분은 당장 DM 부탁드린다라며 입양 당일 강아지를 살해한 남성이 고양이 입양 시도를 하다가 저희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A씨에 따르면 1999년생 남성 B씨는 지난 13일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들을 통해 생후 5개월 된 강아지 소망이를 임시 보호하겠다며 데려갔다고 합니다. 소망이를 구조했던 C씨는 소망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휴대전화 너머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 C씨가 의아해하자 B씨는 소망이가 사료를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려서 손가락으로 빼줬는데 그 뒤부터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C씨는 동물병원에 데려가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했지만 B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핸드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C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B씨는 소망이를 산책시키다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5일 뒤에 B씨가 또 다른 구조자에게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구조자는 B씨의 학대를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내 알아본 결과 추가 피해 동물이 두 마리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서 글을 쓴 A씨는 입양은 지역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시도 중이라고 말하며 다른 피해 동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꼭 연락달라고 당부를 전했습니다.